안녕하세요. 작고 귀여운 나의 행복을 소개합니다. 작가는 일상 속 작은 행복과 소소한 기쁨들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짚어내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글 속에서 작가만의 유머와 위트로 독자를 미소짓게 만드는 이 책과 함께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아기 돼지 삼형제 첫째와 둘째에게 잡아먹으려 쫓아오는 늑대를 피하고자 집을 짓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다. 첫째 돼지는 밀짚으로 집을 만들었더니 늑대가 후 불어버리고 둘째 돼지는 가시로 만들었지만 그것도 늑대가 후 불어 없애버려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똑똑한 막내 돼지는 튼튼한 벽돌로 집을 만들어 형들을 구하고 늑대까지 물리친다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아는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다. 얼마 전 바람이 많이 불던 날에 난 이제야 막내 돼지가 만든 벽돌집에 입성했다는 생각에 감격했다. 세찬 바람이 불었지만 내가 느끼기엔 남들 눈엔 그저 그런 평범한 아파트라 해도 우리 집은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졌기에 악당 늑대가 밖에서 집이 무너져라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끄떡하지 않았던 막내 돼지의 벽돌집처럼 든든했기에 그러면서 첫째 돼지가 지었던 밀짚으로 만든 집과 둘째 돼지가 지었던 가시로 만든 집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에 나를 포함 대부분 사람은 첫째와 둘째의 게으름과 준비 없음을 나무랐지만 이제 나는 알 것 같다. 첫째 돼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빈곤함을 둘째 돼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현실의 어려움을 누군들 튼튼하고 보기에 예쁘기까지 한 벽돌집을 마다하겠는가? 그들은 늑대의 입김 한 방으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밀짚과 가시로 집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나 또한 자취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밀짚으로 만든 집처럼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유리창이 금방이라도 깨질까 봐 무서웠던 부실 시공으로 지어진 옥탑방에 살았으니까. 장마철이 되면 수해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오던 동네에 물이 차오르던 반지하 방을 견디었으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늑대의 위협처럼 내 집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많았다. 크게 부는 바람도 쏟아지는 빗줄기도 자결하는 태양도 혹독한 추위도 다 힘들었다. 어디 그뿐이랴. 여자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느끼는 방범에 대한 공포도 컸다. 그럴 땐 저 멀리 아파트의 반짝이는 조명이 하늘에 떠있는 별보다 더 아득해 보였다. 나도 아파트에서 튼실한 현관문 하나 걸어 잠그고 세상 편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다. 바람에 잠을 깨지 않고 비에 심장이 요동치지 않고 더위에 땀을 비오듯 쏟지 않고 추위에 입술이 떨리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그렇기에 다른 이들 보기엔 평범한 여느 아파트라 해도 지금의 내가 이곳에 입주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 이제야 그토록 꿈꾸던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던 늑대가 입김을 아무리 불어도 끄떡없는 벽돌집에 입성한 것처럼. 밖에는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바람이 불어도 든든한 내 집에 누워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지금 어디선가 첫째 돼지가 밀짚으로 만든 것 같은 집에서, 둘째 돼지가 가시로 만든 것 같은 집에서 바람소리 한 자락에도 불안할지 모를 그 시절 나를 닮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한다. 어쩌면 세상은 동화 속 첫째와 둘째 돼지를 게으르다 탓한 것처럼 벽돌로 된 집을 꿈꾸며 더 노력하라고 쉽게 말할지도. 하지만 나는 안다. 누군들 셋째 돼지가 되어 벽돌집에 살고 싶지 않겠냐고. 우리 손에 당장 쥘 수밖에 없는 것이 값싼 밀집과 가시뿐이라는 현실인 것을. 그렇기에 내가 버틴 것처럼 무작정 버티라는 말조차 사치인 것을. 나는 그저 진심으로 기도할 뿐이다.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쏟아지고 태양이 자결하고 추위가 휘몰아칠 때, 그 시절 나를 닮은 앳되고 여린 누군가가 덜 무서워하고 덜 불안해하기를 말이다. 이 바람이 빨리 잦아들기를, 이 비가 이제 그치기를, 이 더위가 물러가 가을이 오기를, 이 추위가 사라져 봄이 오기를 말이다. 어린 시절 동화책 속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게으르고 나약하다고 무턱대고 말했던 것을 뒤늦게라도 사과한다. 밀집과 가시밖에 손에 쥔 게 없음에도 집을 지은 것만으로도 실로 대단한 용기였음을 이제는 아니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권력, 강한 체격, 많은 나이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말을 늘어놓는 뻔뻔한 어른으로 늙어가지 않아야 함을 알려주셨던 분이 계신다. 어린 시절 여름 땡볕이든 겨울 혹독한 추위든 상관없이 월요일 아침이면 한 시간씩 운동장에 전교생을 집합시켜 훈화 말씀이라는 타이틀로 단상에서 혼자 계속 말씀하시던 분. 부동자세로 버티다 못해 친구들이 운동장에 픽픽 쓰러져 양호실에 실려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약해 빠진 정신상태라며 오히려 꾸짖으며 더 길게 말씀하시던 분. 교장 선생님은 어쩌면 나의 고마운 스승님. 내가 그때 쓰러진 친구들보다 정신 상태가 강해서 당신의 훈화 말씀을 끝까지 들었던 건 아니라고 이 지면을 빌려 말해주고 싶다. 내가 친구들보다 아주 조금 더 건강한 몸이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내가 부동자세로 한 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 건 끔찍한 고문이었다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어린 존재였기에 무서워서 겨우 버틴 것 뿐이었다고. 담임 선생님에게도 엄마 아빠에게도 구원 요청을 하기 어려웠던 시대였기에 참은 거라고. 나는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운 어른이나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소망은 품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최소한 딱 하나만큼은 스스로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훈화 말씀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길게 늘어놓는 눈치 없는 사람만큼은 되지 말자고 말이다. 자꾸만 라떼는 말이야 하며 시도 때도 없이 훈수를 두고 싶어 하는 나란 녀석에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라는 지금 떠올려도 끔찍한 안내 멘트로 잡돌이를 한다. 그 어떤 조언보다 각성하게 만드는 말이다. 당시 매주 월요일 아침 1시간 넘게 들었던 훈화 말씀 내용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살면서 반드시 지녀야 할 귀한 교훈만큼은 확실하게 남겨주셨으니 어떤 의미론 대단한 훈화 말씀이다. 저는 언제 아나요? 어릴 때는 어른이 아니라서 너는 모른다고. 대학생이 되니 취직을 아직 안 해서 너는 모른다고. 취직을 하니 결혼을 안 한 너는 모른다고. 회사를 관두니 사회생활 안 하는 너는 모른다고. 결혼을 하니 아이를 안 낳아본 너는 모른다고. 나이가 드니 젊은 사람들 마음을 너는 모른다고. 아이도 없고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네가 뭘 알겠냐고. 저는 대체 언제 알 수 있는 걸까요? 배움의 길엔 끝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정말 좋은 행복. 제가 사는 집에서 버스로 두 정거장 되는 위치에 아주 맛있는 단팥 크림빵을 파는 빵집이 있어요. 인기 메뉴라 그런지 갈 때마다 몇 개 안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산책 삼아 걸어서 그 빵집에 자주 가는데 남편과 하나씩 먹을 생각으로 두 개를 사오곤 해요.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아 빈 에코백을 들고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에 단팥 크림빵 두 개를 넣어오는 날은 마음이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집에 가서 뜨거운 차와 함께 이 빵을 남편과 먹을 생각을 하면 벌써 마음이 단팥처럼 달콤하고 크림처럼 부드러워지거든요. 단팥 크림빵이 맛있는 빵집 덕분에 산책을 반강제적으로라도 하네. 그런데 칼로리 낮지 않은 단팥 크림빵 덕분에 산책 다이어트는 계속 실패야. 거실 테이블에서 남편과 단팥 크림빵과 함께 시시한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모습이 베란다 창에 비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니 참 마음에 드는 일상이다 싶어져요. 단팥 크림빵 두 개만큼의 행복으로 만들어진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시간을 기억할 때면 빵집 단팥 크림빵이 참 맛있어서 사러 걸어가는 두 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가 하나도 귀찮지 않을 정도였지. 남편과 저녁에 차 한 잔 마시면서 나눠 먹곤 했었는데 말이야. 라며 따뜻하게 떠올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행복이란 이런 거예요. 남들에게 지금 당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훗날 기억되길 바라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는 행복도 좋겠지만 정말 좋은 행복은 내가 쉽게 잊지 않길 바라는 행복. 인기 많은 단팥 크림빵을 득템했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도 행복이겠지만 동그랗고 폭신폭신한 단팥 크림빵처럼 동그란 테이블 위에서 폭신폭신한 어조로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을 떠올리는 행복을 조금 더 원하죠.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남들이 알아주는 행복보다 내가 쉽게 잊지 않길 바라는 행복을 얻는다는 건 저처럼 속물적인 사람으로서는 마냥 만만한 건 아니겠다 싶긴 합니다. 마치 단팥 크림빵을 득템하는 것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처럼요. 그럼에도 선뜻 빵을 사기 위해 길을 나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정말 좋은 행복을 얻기 위해 오늘도 선뜻 살아가는 도전을 할 거예요. 운 좋게 단팥 크림빵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기억될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운동화 어디서 샀어요?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이 있다. 그럴 때 가족이나 친구는 의외로 말하기 어려운 상대가 된다. 너무 걱정할까 봐, 혹은 이게 나중에 나의 약점으로 작용할까 하는 복잡한 계산이 앞서므로. 만만한 건 익명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 답변을 달아주는 인터넷 고민 상담소다. 이런저런 일로 요즘 너무 우울하고 살기 힘들고 어디 말할 대상도 마땅치 않다는 누군가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하나 이상할 게 없는 비슷한 사연들로 넘실대는 곳. 답변도 하나같이 복사하기와 붙여넣기의 향연이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이겨내세요. 좋은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아, 다 안다. 사실 나도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저런 말 외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저런 게 위선이란 이야기가 아니다. 진심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어쩐지 공허하고 또 공허하다. 하지만 딱히 털어놓을 곳 없이 막연할 때는 이름마저 조용히 말해야 할 것 같은 비밀스러운 인터넷 고민 상담소가 딱 맞다. 그런데 익명의 인터넷 고민 상담소에서 명쾌한 위로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 게시판에 사진이 첨부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던 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고민글만 달랑 올리기엔 뭔가 허전해 비가 내리는 날 우산 없이 걸어가고 있던 처량해 보이는 내 발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어차피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이겨내세요. 좋은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라는 익숙한 댓글이 달리겠지 예상하며. 하지만 내 예상은 그날 완전히 빗나갔다. 어머, 운동화 예뻐요. 운동화 정보 좀요. 구매처 공유 좀 해주세요. 방수 기능 좋아 보이는데 괜찮나요? 비를 맞으며 걷고 있던 처량함을 강조하려고 사진으로 찍어 올린 운동화가 폭발적인 관심을 끈 것이다. 예상치 못한 관심에 당황했지만 어느새 나는 신이 나서 댓글마다 답글을 달고 있었다. 어디 브랜드에서 샀고 모델명은 이거예요. 방수 기능이 탁월하지는 않지만
메쉬재질보다는 좋아요. 구매처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여기가 싸요. 정품인지 꼭 확인하고 결제하세요. 사이즈는 정사이즈 추천이요. 색상은 화면에는 회색이지만 실제는 아이보리에 가까워요. 라고 말이다. 어느새 우리의 고민 상담소는 쇼핑몰 후기 사이트처럼 후끈 열기가 달아올랐고 뒤를 이어 나와 비슷한 운동화를 가진 누군가는 착용사진까지 보여주며 각자가 애용하는 운동화 이야기로 게시판이 가득 찼다. 나의 고민 글은 까마득하게 잊혔다. 비가 오는데 우산 하나 없이 쓸쓸한 기분이라고 했던 나와 그들은 비가 와도 방수 기능이 탁월한 운동화는 무엇인지 정보를 나누는데 들떴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 따위 모르겠다며 우울해하던 우리들은 그 순간만큼은 운동화를 잘 사는 방법을 나누며 행복해했다. 그렇게 내가 가진 운동화 칭찬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 자연스레 삶의 의욕이 생김을 느꼈다. 힘내세요. 천번 만번 들어도 힘이 안 났던 내가 운동화는 어느 모델이 괜찮은지 적어주는 댓글에서 힘이 솟아났다. 잘 될 겁니다. 5조 5억 번 들어도 의심하던 내가 이 운동화가 데일리 코디에 딱 맞는다는 말을 하면서만큼은 한치의 의심도 들지 않았다. 좋은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귀가 닳도록 들어도 흥이 안 나던 내가 이 운동화를 결제할 누군가가 택배 박스를 받는 순간은 분명 기분 좋을 거라 확신 있게 말하고 있었다. 그 운동화 사건 이후로 어쩌면 정말 위로가 되는 방식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구체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묻는 게 아닐까 싶어졌다. 세상에서 한없는 패배자로 느낄 필요가 없다고. 신고 있는 운동화 정보를 친절히 알려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멋진 인류애를 실현하고 있는 존재라고. 남에게 어떤 위로를 건넬지 몰라 늘 머뭇거리기 일쑤였던 나에게 이런 위로 방법을 알려준 것은 모두 다 옛날 고민 상담소에서 내게 운동화 칭찬을 해주며 정보를 물어주던 익명의 동지들 덕분이다. 이름 모를 그때의 내 고민의 전우들, 우울을 매번 들어주던 이름 모를 친구들, 다 잘 지내나요? 오늘 오랜만에 다시 그 게시판에 들어가 보고 싶다. 혹여 그 옛날 나처럼 비 맞고 혼자 걸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친구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어머, 신고 있는 운동화 너무 예뻐요. 그 운동화 어디서 샀어요? 라고 말이다. 냉장고에 넣어둔 딸기 케이크 맛 희망. 먹성이 남달라 세상에 좋아하는 음식이 무궁무진한 나지만 혹여 누군가 행복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난 주저없이 답할 음식이 있다. 그건 바로 딸기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이다. 출퇴근 지옥철과 야근 그리고 박봉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던 내 지난 날을 구원해 주던 음식. 하루 점심 식대는 5,000원 이하. 핸드폰은 최저요금. 월세만큼은 밀리지 않도록. 난방비가 신경 쓰여 뜨거운 물 샤워는 최대한 빠르게 하며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지나가는 월급으로 버티던 시절이었다.
지금이야 마카롱을 비롯한 고급스럽고 다양한 디저트로 풍요로운 시대지만 그때 우리에게 가장 사치스러운 디저트는 카페에 가서 차와 함께 주문하는 조각 케이크였다. 나는 특히 회사 근처 유명 카페에 딸기가 통째로 올라간 눈처럼 하얀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했다. 회식 날 그 케이크를 우연히 한번 맛본 이후 내게 있어 그 케이크는 오늘의 점심값 5,000원을 포기하고 먹을 것인가, 뜨거운 보일러 온도 사용을 줄이고 맛볼 것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 하얀 생크림보다는 하얀 쌀이 다급했고 빨간 딸기보다는 빨간 글씨에 가계부 지출 내역이 초조했던 나였음에도.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덜컥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무려 두 조각이나 사서 집에 들고 왔다. 그리고 한 조각은 먹고 나머지 한 조각은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다.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먹는 순간만큼은 엉망진창으로 어수선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단순하게 행복해졌다.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맛있었다. 아기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단맛을 경험하고 경이로워하며 행복해하는 것처럼 그때의 달디단 딸기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은 내 세상만사를 행복한 BGM으로 바꿔주는 도구였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 그동안 못 먹고 아등바등 살았던가 싶었다. 그때 난 결심했다. 나에게 종종 이런 사치를 허용해 주겠노라고. 딸기 생크림 한 조각 먹었다고 내 인생이 금세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다음 날도 나는 회사에 가서 이리저리 또 치이고 박봉과 야근에 시달리고 지옥철에 겨우 몸을 실었다. 그런데 내려야 할 역이 가까워질수록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것이었다. 내겐 냉장고 가장 윗칸에 어제 사놓은 딸기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이 있다는 생각에. 집에 가서 뜨거운 물로 씻고 비록 도시가스 요금이 무서워 서두르겠지만 테두리에 물방울 무늬가 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접시를 오랜만에 꺼내 냉장고 가장 윗칸에 아직도 신선할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세팅하고 먹어야지 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나는 그 시절 딸기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으로 짧은 순간이나마 구원받았고 그럭저럭 잘 버티었던 것 같다. 지금도 나는 종종 딸기 생크림 조각 케이크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둔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덜 외롭기를, 내일의 내가 조금 더 힘내기를, 오늘의 내가 보내는 달콤한 응원이다. 정답은 틀려도 해답은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삶의 기준을 정답보다는 해답에 맞춰 살고 싶죠. 정답은 그 외의 것은 전부 오답이 되어버리지만 해답은 어떤 상황에서도 찾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다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내 인생이 마냥 틀리지만은 않았다는 가능성. 왜 이렇게 인생에서 꼬이는 일이 많을까 하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지치지 않고 해답을 찾을 여력만큼은 아직 남아있다는 의연함. 매번 틀리기만 하는 것 같아
못나 보이던 나란 녀석이 어떻게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기특한 존재라고 격려해 주고 싶으니까요. 정답은 없다고. 느리게라도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요. 내 거친 신발과 불안한 침대와 그걸 지켜보는 나. 미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받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다. 대반전 결말도 끝도 없이 뒤엉킨 캐릭터 열전도 스펙터클한 자본주의 기술력도 아니다. 바로 신발을 신고 집에서 활보하고 침대에까지 눕는 모습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파티 장면이다. 친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아무리 친구 집이라고는 하지만 남의 집 안방에서 애정행각도 서슴지 않는 미국 드라마의 파티 장면을 볼 때면 집중이 안 된다. 쟤네들은 저렇게 놀아도 괜찮은 건가? 내가 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저렇게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바닥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 팝콘을 공중에서 흩뿌려 놓으면 소파 틈 사이로 들어갈 텐데 어떡하려고? 냉장고에서 다들 꺼내 먹기만 하고 술은 따라 마시기만 하는데 아무리 식기 세척기가 있다 해도 설거지는 누가 하는가? 나도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서 이제야 조금 사람답게 정리정돈 겨우 하고 지내는 사람임에도 주인공이 깊은 고민에 빠져 침대에 털썩 주저앉을 때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밖에서 신던 흙 묻은 신발이 침대 시트 위에 있는 걸 보면 내 침대인 것처럼 충격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고 집에 친구들을 불러 신나는 파티를 할 때도 그들이 먹고 마시는 술과 음식물 잔해가 벽에 튀고 카펫에 얼룩을 남길까 봐 마음 한구석 조마조마하며 보게 된다. 하지만 내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미드 속 주인공 중 대부분은 소파에 팝콘이 들어갔다고 크게 절망하거나 주방 타일에 칵테일이 죄다 튀었다고 고무장갑을 낀 엄마 손으로 등짝 스매싱을 맞는 일은 없다. 어느 미국인의 눈엔 우리가 식탁 위에 냅킨이 아닌 일명 토일렛 페이퍼라고 불리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음식과 함께 올려놓는 것에 아연실색할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저 서로가 다른 문화 차이일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미드를 보면서 여전히 주인공에게 이상한 방식으로 감정이입을 한다. 마이클, 너 아까 진흙탕에서 범인 쫓았잖아. 근데 그 신발로 침대에 그대로 눕는 거니? 존, 팝콘 좀 제발 그냥 먹으면 안 되겠니? 꼭 그렇게 공중으로 흩날려야겠냐고. 소피, 너도 운동하시는 발 소파에서 내리면 안 될까? 이렇게 나의 미드 관람은 어떤 장르를 보아도 마음을 결코 놓을 수 없는 충격과 긴장감이 함께한다. 드라마의 모든 떡밥 요소가 회수되고 진범이 밝혀지고 반전 결말이 확연해지며 시즌 종료가 되어도 나는 마음 한구석 계속 찜찜하다. 마이클의 진흙 묻은 침대 시트가 걱정되고 소파 사이로 들어가 꺼내지 않았을 캐러멜 팝콘이 끝내 녹아 찐득찐득해질 것 같아 염려하면서 말이다. 이역 말리에서 미드를 애청하며 쓸데없는 청소 오지랖으로 마이클의 거친 신발과 불안한 침대와 그걸 지켜보는 나란 사람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 때문이 아니다. 아주 미세하고 생활적인 것으로 인해서다. 예를 들어 내가 샤워하러 들어가면 설거지를 멈추고 내가 설거지를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샤워를 미루는 남편의 모습에서다. 우리 집 수압을 고려해 자신에게 할당된 물을 먼저 아낌없이 내게 쏟아주는 것에서 사랑을 느낀다. 좀 오버해서 말하면 이 남자는 사막에서 갈증으로 함께 힘들 때 생수를 나에게 먼저 건네줄 사람일 것 같은 확신이 든다. 나는 어쩌면 사랑은 극적이고 드라마틱해야 한다고 학습된, 아니 상상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내가 샤워하러 들어가면 분위기 좋은 와인을 세팅해 놓는다든가, 내가 설거지를 시작하면 뒤에서 살포시 허그해주며 사랑한다는 말을 귓속에 속삭여주는 로맨스처럼. 우리 사랑이 마냥 밋밋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아직도 나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던 격정적인 감정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의 한없이 들뜬 설렘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런 낭만과 더불어 살아갈수록 내게 깊은 신뢰를 갖게 해주는 사랑은 매일의 평범한 생활 속에 존재한다는 걸 느낀다. 침대에서의 짜릿한 섹스를 통한 황홀한 사랑보다는 내가 침대에 눕기 전 온수 매트를 미리 틀어놓아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 손길, 무료한 일상을 단박에 뒤흔들어 놓을 서프라이즈 이벤트보다는 카레를 먹은 접시는 개수대에 포개어 놓지 않는 일상 속 작은 배려. 결혼에 대한 흔한 조언으로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이 꼭 결혼은 낭만이 전혀 없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결혼은 현실이라 느끼는 까닭은 우리 사랑을 표현해주는 단어에 있다. 세상에는 꽃, 와인, 허그, 속삭임, 고백, 이벤트, 사랑을 연상시키는 수많은 단어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며 쌓아온 사랑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설거지, 수압, 샤워, 수세미, 분리수거, 온수매트, 화장실 정돈, 다림질, 종합 비타민 영양제 같은 생활 속 낱말들이 더 많다. 나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에 동의하며 사랑은 현실이라고 되뇌인다. 내가 샤워하러 들어가면 설거지를 멈추고 내가 설거지를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샤워를 미루는 남편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끼고 배우니까. 함께 분리수거를 일사천리로 할 때 우리가 참 마음 잘 맞는 사람들이라 느끼면서, 나의 블라우스를 미리 다림질해 주었을 때 사랑이란 이토록 고마운 거라고 감동하며, 서로에게 잊지 않고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챙기는 현실에서 나는 사랑을 발견한다. 결혼이든 사랑이든 내게는 환상보다는 모두 현실에 가까운 존재 같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나와 그가 함께하는 현실에서 매 순간 마주하는 일상이 로맨스라고.